네이마르 게이설은 뭐예요? 이강인이 PSG 들어가고 나서 네이마르랑 겁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 이거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했는데 약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특히나 이강인이 네이마르랑 같이 장난치고 네이마르랑 같이 이렇게 찍힌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또 이강인이 여성 팬도 상당해서 PSG 스토어에서 이강인 유니폼이 또 여성 사이즈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선수들끼리 장난치는 모습 같은데 많이 친해졌네요. 예. 둘이 진짜 친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네이마르한테 동성애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새아이 아빠 유명 서퍼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원나잇을 즐겼다고. 찌라시 중에 개찌라시다 믿을 필요 없다 하는데 그들만 한 게 지금 얼마 전에 그 결혼했던 그 헝가리 출신의 진짜 미녀 그 모델 바바라 팔빈이 네이마르랑 같이 또 이렇게 미래를 즐겼잖아요. 예, 원나잇을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네이마르가 엄청 욕을 먹었었어요. 예, 어떻게 바바라 팔빈 같은 예? 절세 미녀를 두고 그런 미녀랑 연애해서 뭐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원나잇을 즐길 수가 있냐 네이마르 네이놈 하면서 네이마르 먹버마르 막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양성애자일라나요? 이강인의 오빠 부대? 그 시간 내에 왕복 달리기하는 느낌입니다. 네. 아 여성 팬들이 이강인 그 외치는 그 응원구호구나. 아무튼 뭐 PSG 들어가가지고 형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금방 친해지고 예. 훈훈하네. 네이마르 스토리 이강인 있길. 찌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이강인 같다. 피식대야. 진짜 같네. 위강인. 이강인의 실세 행동. 오.
버스에서도 일진석에 앉았다고. 진짜 GD도 있던데. GD랑 네이마르랑 리얼 GD. 아, 네가 GD냐? 쌉. 어이, 반갑네. 사진 하나 찍을까? 그래. 뭔가 GD가 어색해 보이네. 코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띵털이 어서 와. 예, 아주 훈훈하네요. 이런 훈훈한 소식은 좀 있었네. 중국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행. 스마트폰마저도 하루에 2시간만. 중국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미쳤다 이 나라. 와, 이게 근데 가능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에다가 정부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앱을 필수적으로 권고사항이 아니라 아예 필수 조건으로 어떤 앱을,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인적사항 적고 하면은 관리가 되겠죠.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18살 미만은 2시간, 8살에서 15살은 1시간, 8살 미만은 40분. 중국 부모들은 환영 분위기고. 우리나라랑 참 많이 닮아있다, 그지? 우리나라가 참 중국 싫어하는데 우리나라랑 뭔가 닮아있어.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 뭐 대만 이런 데 이제 다 포함해서 홍콩 뭐 다 포함해갖고 이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닮아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솔직한 말로 중국이랑 한국을 꼽을 수 있겠네. 어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사실상 중국의 잼민이들을 인터넷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동급의 시행령, 시행 예정이다. 사형 집행 제도가 있어 봤자 인 이유 여기 나오네. 물론 정남규만 이런 거일 수도 있겠으나 판사한테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연쇄살인범 정남규 판사들한테 사람 죽이고 싶어서 못 참겠다, 사형 집행해달라, 차라리 나 살인에 중독됐다,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고 함. 사람의 목숨을 기호식품 취급하고. 집에 있으면 피냄새가 맡고 싶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수감 중 자살로 생을 마감했었던 정남규.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폭력과 친구, 선배들의 따돌림 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였다. 동네 아저씨들에게 여자아이로 오해받아 성추행도 당했었고 성폭행도 당했었다. 2004년에 부천에서 초등학생 2명을 납치, 성폭행,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경기도, 서울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거나 남의 집에 침입해 살인과 방화를 하며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을 부상을 입혔다. 새벽 5시 영등포 신길동 주택의 피해자 김모씨 22살 남자를 둔기로 내려쳤으나 저항을
받았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격투 끝에 정남규는 체포가 된다. 분하다. 이거 지존파 그 새끼가 했던 말이랑 똑같다. 지금 잡힌 게 분하다. 천 명을 죽여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 유영철보다 내가 한 수이다. 머리가 맑아진다. 기분이 좋다. 피냄새가 맡고 싶었다. 피냄새는 향기롭다. 이런 질문을 하지? 여초 사이트에서는 당연한 걸. 샤워할 때 똥꼬 씻냐고. 아니 공룰 아님? 샤워할 때? 바디워시 그냥 거품 내가지고 샤워 타올로 갔다가 오른손은 앞으로 왼손은 뒤쪽으로 쓱 빼가지고 쓱싹쓱싹 하는 게 공룰 아님? 난 그렇게 하는데. 예, 그게 국룰인데. 전자발찌를 끊고 강남의 클럽에 간 강간미수범이 검거됐습니다. 클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 끊은 다음에 일대 돌아다니다가 클럽을 다녀왔다고. 아이고 행복하게 계신 고맙습니다. 요게 생일상이라는데 엄청 푸짐하지 않아요? 이렇게 30만원이래요 괜찮지 않음? 친구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생일상 너무 좋다. 돈 뿜빠이에서 하면은 충분하겠는데 이거? 6명이서 5만원씩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쯤에서 재평가될 연예인 바로 전효성.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죠. 그때 당시와 지금이랑 이걸 뭐 지금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지. 네. 저 말을 지금 했으면 또 모르게 돼. 저거는 그래도 데이트 폭력. 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이었어. 저게 재평가 당해서는 안 되지, 그치?
동안 107동 1, 2라인 승강기 운행 중단? 이 날씨에? 택배도 1층 보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된다고. 좆됐다. 중간중간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가 있다. 와. 20년 된 그 엘베 고치려고. 아이고야 세상에. 이 날씨 어떻게 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냐. 17층 사는 사람 뒤졌다. 레펠 등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갈 때만이라도 편하게. 좆되네. 이주비는 누구야? 앞머리 왜 이래? 뭐야 앞머리 뭐야? 누군데? 마스크를 쓰면은 장원영에, 벗으면 이주빈이다. 이쁘시네. 근데 앞머리 왜 이래? 일본어로 오샤레가 이제 세련된이란 뜻인데, 대한민국에 정말 카페 천지잖아요. 에? 카페 투어가 많대. 한국 여행의 목적이 카페 투어래. 하루 두 끼 정도 한국 오샤레 카페에서 해결한대. 특히 어니언이라는 카페가 엄청 유명하대. 더 현대서울 안 가면 요즘 한국을 갔다 온 게 아니라고. 아, 안 가봤는데. 나도 안 가봤는데. 요즘 한국 음식은 닭 한 마리라는 브랜드의 이 이게 필수다. 이 음식이. 그리고 바나나 우유, 비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복숭아물 먹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 거기다가 한강 라면과 치킨은 한국 여행 중에 가장 로망이래. 명동 빠지면 섭하고 명동 교자도 먹어줘야 된다. 명동 올리브영. 굉장히 한국적이다. 좋다. 근데 자랑스럽다. 인정? 홍대가 많이 죽고 오히려 전통적인 명동을 가는 추세라.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추. 아, 독립했구나. 탕후루 관련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탕후루 먹방을 하는데 PD가 탕후루 처음 먹어봐요? 그냥 길거리에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안 먹었어요. 저런 거 먹는 애들은 일찍 죽겠지 생각했었어요. 경솔하다면 경솔하고 별것 같다가 오바 떠내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팬층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겠죠? 이달의 소녀 추 좋아하는 이 팬들은. 탕후루의, 탕후루가 사실 좋은 음식은 아니죠. 네, 설탕 범벅이니까. 네, 죽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 먹방 유튜버의 성형 인증. 성형이랑 관리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턱이랑 제대로 인증하네. 아, 그리고 말이죠. 야, 불핑의 지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보통 요즘 여자 아이돌 최고 외모, 미모 고트는 누구냐 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사실 장원영과 카리나를 가장 많이 꼽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워터밤을 기점으로 예, 확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권은비까지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3파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약간 불핑의 지수를 꼽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그죠? 근데 품절녀가 됐습니다. 품절녀는 결혼했을 때가 품절녀죠. 아무튼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예, 뭐 TMI이긴 하지만 예, 지수 볼게요. 지수 얼마 전에 이제 홀란드랑 같이 예, 자기 그 안무 플라워. 한국의 수많은 맨시티와 홀란드 팬분들이 홀란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바로 홈 미쳤다. 한국에서는 이제 멋있거나 너무 대단할 때 미쳤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발랑펑 미쳤다. 발랑펑 미쳤다. 발랑펑 미쳤다. 오! 오! 홀미 지수 누나. 지수 누나. 오, 지수 누나. 오, 아이 지수 누나. 아이 지수 누나. 아이 홀란 동생. 존나 해맑노. 동생 하는 사이가 됐고요. 홀미 지수 누나. 아 진짜 홀란드 존나 귀엽네. 오늘 준비한 챌린지가 이 꽃이라는 노래에 대한 챌린지가 손에 꽃을 I'll try,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해서 펼치고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하네. 프로페셔널하네. 오, 진짜 이쁘네요. 예. 근데 열애설이 나왔어요 지금. 디스패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지수랑 안 보여. 디스패치에서 열애설 관련으로 물면은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디스패치가 물면은 보통 둘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냥 친한 선후배일 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 친한 누나 동생 관계일 뿐, 연인 관계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보통 부정하거나 기획사에서는 알아가는 중, 연락해보는 중 뭐 이러잖아. 애매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디스패치에서 물면은 자기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엄청 따라다니고, 예, 엄청 은밀하게. 여러 장의 그냥 아예 빼박인 그런 사진들을 찍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갖다가 기획사에 쓱 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6장 중에 자 이 중에 골라보십시오. 이 중에 골라보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사 낼 테니까 이 중에 고르세요. 아, 가장 수위 낮은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기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저자세로 나간대. 디스패치에서 한번 물면은 그만큼 빼박의 어떤 사진을 찍어버리니까 예. 자, 지수는 이제 스스로를 그 집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오면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는데 안보연 35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떠오르는 배우. 저기에서 얼굴 알렸었죠. 그 이태원 클래스. 거기에서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로 나왔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장근원. 예. 뭐 이름 뭐라고? 장근원. 장근원이라 그러는데 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로 그걸 봤는데 아무튼 그 싸가지 없는 역할로 나왔어요. 안 보여. 아주 악역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부산 촌놈인 시드니라는 작품으로 바쁜 7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용산행은 루틴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조금 이제 사귀고 거리가 좀 있다 보면은 누가 먼저 가느냐예요, 사실. 그죠? 예. 뭐 AOA 서련이 그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당시 사귀던 지코님네 집으로 그냥 호다닥 뛰어가는 그 장면이 찍힌 것처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 그 지수님이 살고 있는 자택으로 갔었나 봐요. 지수가 선택한 장소도 결국 집이었다.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만났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하지만 이 우월한 기럭지는 숨길 수가 없었네요. 안보현이 직접 차를 몰고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뭐예요 이거? 뭐 타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벤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임? 안보현 차가 뭐임? 포드? 아 포드 디펜더? 포드 디펜더. 갤러퍼는 새끼야. 씨발. 갤러퍼는 코란도요. 코란도. 코란도입니다. 갤러퍼. 갤러퍼는 씨발 이게 갤러퍼고. 그래서 둘의 데이트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두 사람은 용산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해외 투어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안보연이 이렇게 서종이가 쇼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에 용산에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안보연의 7월은 정신없이 바빴다. 드라마 TV 예능을 동시에 선보였다. 용산행은 그래도 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이 겁나 자주 본다라는 거네. 안보현님이 이제 그 지수님네 집으로. 야 언제나 편한 차림으로 갔다.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은 항상 가렸었다. 맛집 음식을 포장하는 다정함도 보였다. 측근은 지수가 한국에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안보현은 스케줄을 조율해 지수에게 맞췄다. 아, 좀 더 안보현님이 지수님한테 좀 맞췄다라는 거네요. 지수는 28살, 안보현은 35살. 키가 187이네. 와, 둘의 키 차이는 25cm, 나이는 7살. 지수는 연기에 관심이 많다. 안보현은 이번 드라마 OST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공통 분모가 많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조심스럽다. 호감을 좀 갖고 있다.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쿨하게 인정했다. 블랙핑크 최초의 공식 인정이다.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안보현이 누구야? 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 찐 알파메일 그 잡채예요.
키가 일단 187에다가 몸이 이렇게 좋아요. 몸통이 두껍고 어깨도 넓고 몸 보세요. 게다가 찐 배우상이야. 선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말 전형적인 미남에 가깝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곽튜브님이 안보현님이랑 좀 약간 친분이 좀 있나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사우나도 하고 해봤잖아. 근데 보현이 형은 진짜 달라. 호주 촬영 때 같이 샤워할 일이 있었어. 근데 안보현이 형, 보현이 형 한국인이 아니야. 무슨 TV 리모컨 같은 게 있어. 거기에다가 연예인 싸움 순위 서열에도 들어가요. 왜냐? 그냥 보여주기식 풍선 근육이 아니야. 실제로 격투기를 했어요. 예, 다운 시켰어요. 보이죠? 싸움도 잘해. 약간 육각형에 가까운. 와. 요즘 미남형은 아니야. 왜냐면 이제 선이 굵직굵직하고 약간 마초남 느낌이 좀 나잖아. 예. 근데 딱 봐도 그냥 남성 호르몬이 그냥 막 뿜어져 나오게 생겼죠. 예. 그만 알아보자. 그래, 그만 알아보자. 도로 중앙분리대를 쓰러뜨린 대프리카. 폭염, 낮 최고 온도 37.5도. 대프리카 폼 미쳤다.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면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너무 익힌 거 아니야? 얘 너무 익혔잖아 이건. 벼도 아니고 중앙분리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버리네. 녹아버린 것 같은데? 미쳤다. 우와, 어린이용 미끄럼틀이야? 좀 위험해 보이네? 스트리머가 뭐라 그랬는데? 그 뭐야, 생리 시작하고 입맛이 시발 제기했고 입맛이 사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생리 시작하고 입맛이 씨발 제기했고 아 제 입맛이 입맛이 그래가지고 저기 이 둘은 무슨 관계야? 1부터 10. 1부터 10. 오늘까지 본 진영이로서 7. 오. 배려를 너무 잘해주고 뭔가 든든하고. 오, 너무 좋은 말을.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8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봤을 땐 7이었는데 두 번째 보고 8이에요. 되게 깍쟁이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고 막 근데 너무 털털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했던 모습이랑 촬영 끝나고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아~ 거기서 더 와 이 친구 진짜 되게 매력적이고 털털하고 괜찮은 친구구나. 아니, 권은비 최근에 엄청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돌스럽지 않은 털털함과 또 아이돌스럽지 않은 그런 몸매랄까? 예, 좋은 게 좋다고 한 거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중국인 취급해갖고 빡친 대만 유튜버, 아 태국 유튜버.
요리도 잘하나 보네. 여자들은 불켠 채 성관계하는 거를 부끄러워한다는데요? 아, 털 정리가 안 돼서. 조명인데 백열등이면 좀 그렇긴 하겠다, 그죠? 백열등은 되게 미세하게 보여. 피부 막 피부가 되게 징그럽게 느껴지는 조명이 바로 백열등이야. 예, 백열등 말고 약간 좀 그 누르스름한 그런 조명 있잖아. 노르스름한 거 약간 저, 예? 화장실 조명 같은 거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아, 취침등 같은 거? 포르쉐 직접 디자인한 차량이 있죠, 제니가. 예. 이렇게 요런 것들이 다 커스텀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일만은 왜 바이크도 안 타는데 왜 롱부츠를 신고 있어요? 나 이게 너무 웃김. 롱부츠를 왜 신고 있어? 이거 패션 뭐 바이크 자켓은 요즘 좀 유행이라고 하긴 하는데 롱부츠는 좀 아닌데? 아씨 모르겠어. 내가 바이크를 타서 그런지 여기밖에 눈이 안 들어와. 되게 무거운데 저거. 패션이겠구나 그냥. 이상한데? BJ 하다가 인스타로 넘어갔다. 누군데? 야, 이 허벅지가 그냥 핵벅지인데요. 이거는 말벅지를 넘어서 핵벅지인데? 와, 누구시냐? 아이고, 너무 속옷 보이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BJ 아지라는 사람이었다네. 빠르게 지금 검토하고 있음. 태백사 그 태백에 구렁이 출몰한 거 요거 뭐 거의 아나콘다급이잖아.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구라래요. 예, 8m 정도라고. 직접 유튜버가 찾아가 봤는데 이런 나무 자체가 없었대. 그 저기는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이라서 뱀 이런 뱀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거래. 이 사진이 엄청 유명해졌었잖아. 구라였대, 구라. 뭐, 요 정도까지만 보죠? 예. 요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스크루마키 좀.